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7일에 검찰에서 퇴직하고 어제부로 변호사가 된 임무영입니다. 제가 검찰에서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적화통일이 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배를 하나 만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적화통일이 될까봐 정말 걱정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선배가 적화는 이미 됐고 통일만 안 되지 않았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전 분야가 이미 빨간불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분야와 달리 정부 분야는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 아니지만은 그에 마찬가지로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KBS, MBC, 박문진, KBS 임원들, 위원들 다 모든 사람들을 사적으로 괴롭혀서 이분들이 사퇴하시게 만든 다음에 KBS와 MBC 사장을 자기들이 장악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는 언론 장악과 동시에 사법부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직한 후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임명되면서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멀쩡한 관영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외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쇼를 했습니다. 좌파들의 특기인 쇼 말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장에 임명된 김명수 씨는 그 휘하의 인사권을 동원해서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다 자기 대통령과 함께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통해서 대법관 중에 대부분이 다 좌파 세력들이고 헌법재판관도 다 좌파 세력에서 이제 사건 분리문 포함한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미 좌파에 장악됐고 헌법재판소도 좌파에 장악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입법부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겨울에 패스트랙 아시죠? 패스트랙 3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학회와의 여당 자녀 세력들 이중대 3주들이 모여서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올 4월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입법부도 장악할 것이다. 즉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장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좌파 세력의 집권 야욕을 좌파 세력의 적화 통일 야욕을 막을 유일한 세력은 검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열심히 좌파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검찰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열심히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인사권을 휘둘러서 검찰 수뇌부를 다 갈았습니다. 다 아시죠? 이 갈려나간 수뇌부들, 이 사람들은 또 휘하의 인사권을 동원해서 현재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들을 다 갈아치울 예정일 겁니다. 그러면 이 갈아치운 수사팀들은 예전처럼 열심히 수사하지 못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만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면은 그 다음에는 결국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사를 몽땅 마무리 짓지 못하고 좌파 정권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동안 토사구팽이라는 말대로 그동안 열심히 그 정권을 위해서 일해오던 그러다가 팔을 정권에 돌렸다고 지금 팽당할 위기에 있는 검찰은 완전히 권한을 잃게 되고 정권의 허수아비인 공수처 그리고 정권의 충격인 경찰관이 정권의 의도대로 모든 수사를 다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는 좌파 정권의 입법, 사법, 행정을
아니고 모든 정권 정부 분야가 다 좌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공산혁명의 아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올 4월에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좌파 정권이 수포하지 못하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검찰의 후배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그 수사를 통해서 정권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